Hawaiians. Mars terraforming. 인간이 새로운 개척지와 탐험의 기회를 찾아 지구 너머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한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우리 태양계의 천체들 중에서 화성은 인간의 식민지와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화성을 제2의 고향,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테라포밍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이웃 행성인 화성은 많은 시간 동안 과학자들과 우주 애호가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곳의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은 비록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 보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성을 인류의 제2의 고향으로 만들면서 화성을 테라포밍할 가능성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화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화성의 환경은 지구의 환경과 매우 다릅니다. 그것의 얇은 대기와 차가운 온도,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의 부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을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만듭니다. 테라포밍 화성은 사람이 숨쉬기 쉬운 공기와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안정적인 기후를 가진 지구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환경을 바꾸는 가상의 과정입니다. 여전히 순수하게 이론적이지만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 모두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화성 테라포밍의 주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화성의 얇은 대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약 1% 수준으로 옅으며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기압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구성을 바꾸는 것은 메탄이나 플루오로카본과 같은 온실가스를 형성해야 합니다. 열을 가두어 온도를 높이고 온실 효과를 일으키길 위함입니다. 화성을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공학 솔루션이 사용되어야 하며, 우주나 행성 표면에 거대한 거울을 배치하거나 태양빛을 화성으로 리디렉션하는 것, 또는 화성 표면이나 지하에 갇힌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물의 가용성입니다. 화성은 극지방 지하에 아마도 광대한 얼음 매장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지구 전체만큼 물을 추출하고 분배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극지 만년설을 녹이거나 지하 저수지에 접근하기 위해 첨단 시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중요합니다. 방사선 보호는 화성에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구와는 달리 화성은 태양풍과 우주선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방사선의 표면을 노출시키는 강력한 자기장이 부족합니다. 미래의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을 막고 서식지를 구축하거나 자기장을 설정하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여 미래의 식민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포밍 화성은 생태공학을 포함해야 하며, 지구에서 식물을 도입하는 것은 화성의 대기를 변화시키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식물 종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시켜 화성의 대기를 점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존재는 잠재적인 농업을 위한 길을 터주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테라포밍 화성은 현 단계에서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탐구되어야 하는 수많은 과학적과 기술적, 그리고 윤리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는 막대한 자원, 첨단 기술 및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화성 테라포밍의 세계로 가는 이 놀라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아직 초기 단계의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기념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과학적 발전, 기술 혁신 및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화성을 더 탐사하고 실험을 하고 우리의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화성의 테라포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미래 결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모을 것입니다. 테라포밍 화성은 불모의 세계를 번영하는 행성으로 변화시키려는 품인 미래의 비전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든 안 되든 지식과 탐구의 추구는 우리의 상상력의 경계를 밀어내며 우리의 고향 행성 너머에 놓여있는 끝없는 가능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화성 탐사를 계속해서 인간이 언젠가는 화성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의 천체 이웃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태양계의 천체 중 화성을 개척하는 테라포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와이언스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